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65번째입니다. 사제 독신제와 사적 계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독신제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제, 즉 신부들의 수가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사제 독신제 때문이 아닙니다. 서구 사회의 추세를 보더라도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개신교 계통의 목사들의 수가 가톨릭 성직자의 수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신제 때문에 성직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제의 결혼 문제, 자칫하면 성직자로서 속세의 물질주의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들게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직자는 하느님 나라에 스스로를 바치기 위해서 독신으로 서 있습니다. 성직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결혼 문제를 거론하는 등의 사고는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결국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모두 다 창조적인 사랑을 구축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인간 가족, 사랑의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쳤듯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적 계시 문제는 계시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 자체가 어렵고 시간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인정과 반대의 두 의견이 양립할 수 있고 따라서 교회 분열의 기회를 제공해 줄 우려도 있습니다. 나는 우선 교회 내 사목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 계시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확대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루르드, 파티마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이 인정되기까지 엄격한 조사 과정과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엄격함이 1차로 사목자들한테 있어야 합니다. 또 사적 계시는 교회의 공적 계시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소홀히 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적 계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야기되는 사적 계시의 경우 근거가 희박하거나 과장된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루르드,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성모 마리아가 이곳 동굴에서 성녀 베르나데트 1844년에서 1879년에게 발현한 이후 동굴 속의 샘물이 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유명해졌다. 파티마, 포르투갈 중부 레이리아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 1917년 성모 마리아가 세 명의 어린이에게 나타나 죄의 회개와 로사리오 기도를 권했다는 유래로 세계적인 순례지가 되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